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필리핀에 구속 수감된 백영모 선교사가 지난 2일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구금된 지 126일 만에 풀려난 백 선교사는 지금 가족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 소식과 이번 사건의 진상, 또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 선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영모 선교사의 공판이 3일에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석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백 선교사 보석 청구 공판이 당초 3일 오전에 잡혔는데요. 2일 오후 7시경에 현지서 백 선교사가 석방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은 마닐라 법원에서 1일 오후 5시경 보석 결정 통보를 백 선교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절차를 거쳐서 2일 오후 6시경에 이제 출옥했습니다. 폭발물 소지 관련 혐의는 보석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사실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모두가 바라는 대로 이 보석 결정이 이루어서 감사하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필리핀에서 폭발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20년 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재인데요. 보석이 된 것은 백성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정보다 빨리 석방됐다고 분석이 됩니다. 보석 결정이 내려져도 되게 그 절차가 2, 3일 가량 소요되지만은 백성교사의 경우 법원 판사와 교도소상 등 현지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와 도움으로 이제 보석 허가가 난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보석 집행까지 이루어져서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지금 이 백선교사가 이른바 셋업 논란, 그러니까 누명을 써서 지금 구금이 됐었잖아요. 이 지금 현지 법원은 이 일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셋업 논란에 대해서? 이번 결정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석방된 것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백성교사가 불법 무기나 폭발물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즉, 혐의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필리핀 법원의 판결문은 보면요. 폭발물이 백성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에서 발견됐고, 지난해 12월 13일 고발장 경비원이 최초로 폭발물이 봤다는 날과 그 이틀 후에 수송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발견된 폭발물이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고발자 경비원이 애초 백영모 선교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요. 10m 밖에서 어른이 손에 쥔이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이 보석에 허가를 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또 경찰이 수송영장을 발부받은 곳과 폭발물을 실제로 발견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색영장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셋업 논란이 됐던 부분을 필리핀 법원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풀이될 수 있습니다. 아마 석방 소식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이 백영모 선교사 본인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선교사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선교사는 이제 추락하자마자 영상 편지를 통해서요. 가족의 품과 선교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먼저 밝혔습니다. 126일의 긴 시간 동안 석방을 위해 조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준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 동역자, 동료,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백선교사는 또 이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니 꼭 무죄 석방을 받고 억울한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 선교사라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싶다는 그런 심정도 밝혔습니다. 잠시 백선교사가 영상 편지를 보내온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126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위로하고 보석 결정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조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과 동료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석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애쓰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겨우 보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위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영상 편지까지 봤는데요. 이 백성교사의 향후 거취 그리고 활동도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백영모 선교사는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요. 수감 생활 중 얻은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안정을 취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셋업 논란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재판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3일 예정된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사 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은 11월 달로 미뤄지지 않았는데요. 다음 재판이 열려봐야 향후 재판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성교사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복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신학교 교육 사역과 빈민촌 급식 사역, 다가 사역, 뭐 현지 교회 돌보는 등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도 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이제 백성교사가 석방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필리핀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보석을 허락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필리핀 내 유력 로펌에 근무한 최일령 변호사도 보석 청구가 받아지면 검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백선 교사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석방 됐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기 위해 재판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